이제 다음 달 2일하고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입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입후보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김기현 씨가 이제 저 당대표가 나겠다고 이미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오래전부터 또 뭐 윤심이다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김기현 씨가 28일 날 부천에서 커다란 장외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뉴델리 기사입니다. 김기현 수도권 출정식에 8,000명이 운집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이 그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기현 씨입니다. 근데 왜 절을 하죠? 왜 절을 하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절을 하나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가고 다음번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고 그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또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을 해요.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부산에 내려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머리를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해진 양말, 너덜너덜한 양말을 지켜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철수 씨가 해진 양말을 보이며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양말, 앞부분 해진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분은 부자예요. 뭐 상당히 재산이 많습니다. 안철수가 부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말 하나도 사지 않고 이렇게 아껴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죠? 양말 장사는. 양말 장수는 굶어 죽어야 되겠네요. 안철수 대통령 되면. 이분은 아직도 조선시대, 이분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자가 부족했던, 지금 경제가 돌아가려면 부자가 소비를 해줘야 돼요. 부자가 저렇게 대진 양말 신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발을 하늘로 치켜들면서 자랑하는,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 아껴 쓰자면서요. 아껴야 할 것은 예산, 국가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해진 양말. 여러분 집에 해진 양말 있어요? 자랑스럽게 웃고 있어요. 이거 위선입니다, 여러분. 자녀 뭐 둘을 다 외국 유학까지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서민은 다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김기현이 머리 박는 거 땅에. 땅에 머리를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말을 발을 하늘 높이 쳐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씨, 아까 보여드렸던 김기현 씨 다시 갈까요? 이렇게 땅을 머리에 박고 있는 김기현 씨는 부정선거 울산시장 할 때 부정선거의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근데 원내대표 할 때 4.15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배추인 투표지 나왔을 때 입 다물고 있었어요. 민규 의원이 김기현 씨한테 얘기했죠. 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달라. 근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있어요. 왜 땅에 도대체 머리를 박아요?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양말 하늘 높이 쳐올리면서 다 굶어 죽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민은 굶어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달 2일하고 3일 이틀 동안 당대표 공천을 받아요. 공천 마감 2월 3일입니다. 이틀 동안 합니다. 강신업 씨라고 있습니다. 강신업 씨가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신업 씨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컷오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본선에 최소한 4명에서 5명이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로다. 조작 부정 경선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떻게든지 기득권층 당에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자기에게 자기 편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일단 컷오프에서부터 장난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자격이 안 돼. 라고 컷오프부터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당대표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 지금 몇 명 안 돼요. 대여섯 명 됩니다. 대여섯 명 다 올려주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대여섯 명 다 본선으로 가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잘라내고 이게 컷오프입니다. 아마 당대표에 나온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컷오프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왜?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를 누구한테 맡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그것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자기들이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선거관리를 통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컷오프를 통해서 장난을 칠 위험성,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의 선거를 맡김으로써 당선거를 맡김으로써 전체적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전체적인 신뢰대에 먹칠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